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송영근님의 사진을 시작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과 중 지루함을 달리기 위해 무작정 동네 방네가 생각나 근처 공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꽃사진을 찍고 계시죠. 꽃사진 언제 봐도 즐겁죠. 네, 지금 봄이 왔어요. 여러분 부산은 벌써 저희 집에 뜰에 있던 벚꽃은 다 피어서 졌어요. 오늘은 수선화가 벌써부터 피었는데 한 10일 전부터 피었어요. 수선화가 피고 진달래가 폈어요. 마당에. 예. 천리향은 벌써 피고 지고요. 세월 빠르죠. 예. 아이고 예쁘다. 제비꽃도 있고 개나리도 피고. 예. 아, 길을 걸으면서 이것저것 사진을 찍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좀 더 주제를 정해서 하시면 좋다고 내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예, 오늘은 꽃이면 꽃, 길이면 길, 길에서 만난 사람, 길에서 만난 모든 것 이런 것을 파고드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송이님, 노인가 봐다.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야.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언정 패배하지 않아. 하, 참... 파멸당할 수 있을지언정 패배하지 않아. 인간은 패배하지 않는다. 멋있다, 그죠? 야, 이분 사진 좋으네요. 예? 조송이님은 글 쓰시는 분이신데, 역시 뭘 하나를 깨니까 나머지도 다 깨셔요. 사진이 정말 좋네요. 사진에 뭐 후보정이 좋니 나쁘니 이런 것이 아니고, 아,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얘기를 사진으로 표현하기가 대단히 능숙해지신 것 같아요. 박수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좋아요 누르고 갈까요? 다른 분도 좋아요 누르고 가겠습니다. 영씨 김님, 비 오는 사막에 대낮부터 비가 내렸다. 비거비를 맞으며 마치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듯 무척 설레었다. 비는 이내 그치더라. 아무 일 없이 무정도해라. 사진 몇 장과 비 같은 음악을 얹어 작은 위로를 건네려고 한다. 좋죠? 사막 좋죠? 저도 사막을 많이 걸어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사막 좋습니다. 우리 영식임님은 참 사진 실망시키지 않으시네요. 언제 사진을 하셔도. 이야 좋습니다. 비 오는 날의 단상, 비 오는 날의 자기 생각, 자기가 느꼈던 시적 감흥, 이것을 사진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겁죠? 보는 즐거움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사진 카메라를 맨날 들고 다니면 자신의 기분 같은 거를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저도 집에서 즐겨 음악을 듣는데 기분이 좋은 날은 좀 밝은 음악을 듣고 조금 우울하거나 그러면 좀 우울한 재즈를 듣는다든지 그러면서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분위기에 젖잖아요. 그런 젖을 수 있는 사진. 예를 들어 이 사진을 보면은 열정에 가득한 어떤 흔들리는 것들. 그죠? 사랑에 빠졌을 때 이럴 때 보고 싶은 사진. 또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 이렇게 틀 수 있잖아요. 그죠? 왠지 쓸쓸하고 마음에 충족감은 있지만 외롭고 쓸쓸함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 둘 모여서 진짜 사진집을 만들게 되는 거죠. 사진 전시도 하게 되고 영식이 있는 사진 항상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재용님 접경의 봄 월곶 돈대와 연미정 이야기라. 뭐 이분은 사진이 깔끔하게 그지 없어요. 연미정이네요. 사진을 잘 찍으세요. 나는 오재용님이 이런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사진집을 낼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을 충분히 그럴 여력이 있고 시간이 실력이 있는 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사진을 올릴 때 잘 올리세요. 자기만 이 사진도 정말 좋은 사진이네요. 예? 뭐 낯짝낯짝이 다 좋지만 특히 이 사진 좋습니다. 이것도 좋고 오재용님은 재능이 아까우세요. 좀 더 다듬어서 사진집 사진책 이런 거를 도전하시고 전시하시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기회 되시면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서울에서 한 달에
1주, 2주, 3주 화요일. 1주, 2주, 3주밖에 안 해요. 4주차는 안 하거든요. 대한극장 맞은편에 있는, 대한극장 뒤에 있는 비움 갤러리라고. 그 비움 갤러리에서 저희가 강의를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니까. 그때 청강하실 때 한번 놀러 오세요. 오셔가지고 자신의 사진도 보여주고, 책으로 어떻게 하면 묶을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은석, 동은석님의 사진입니다. 이야, 이 사진 재밌네요. 시원합니다. 아직도 연미정? 이분도 연미정 가셨어요? 예. 아, 연미정은 어딥니까? 제가, 연미정 못 가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오지용님의 칼라 사진을 보고, 여러분은 지금 흑백 사진을 보셨습니다. 칼라와 흑백이 주는 이미지가 좀 달라 보이네, 그죠? 네. 예, 좋습니다. 반미태 선생님. 봄이 왔다고 꽃들은 아우성인데, 중공 폐렴으로 온 세계가 혼란의 연속. 진쟁이 땅에 언제 따사롭고 붉은 봄을 올 것인가. 산만디 깎고막. 예, 그죠? 오늘 저도 서울서 와서 울산역에 내려가지고 잠시 둘러보는 등에 꽃이 핀 거예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야 그래도 꽃은 피네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야 그래도 꽃은 피는구나. 어? 꽃은 피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이 고난의 시간도 지나가리라. 예, 우리 밤미트 스님 사진 좋습니다. 크, 이 예리한 사진 보십시오. 이야, 우리 밤미트 스님 사진 좋아요. 이야,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기역고 후부정을 깔끔하게 해내시는, 조금 더 손을 보긴 볼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은 사진을 찍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뭐 부산에 있는 골목든 골목이나 골목은 다 마스터 했어요. 책으로 묶어야 되는데 뭐 지원해 줄 곳이 있어야지 책을 내죠. 제 사비로 내기는 너무나 많은 돈이 될것 같고. 예, 그러합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여기도 좋아요. 위에도 좋아요 누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범님, 방황, 방탕이 아니기를 천만다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이 깔끔해요. 사진이 깔끔하게 찍혀 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도 이 사진 본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진을 삐딱하게 찍으셨어요? 묻고 싶었어요. 너무 생각이 많으시겠죠? 이것도 왜 삐딱하게 찍었어요? 하고 묻고 싶었어요. 근데 어저께 사실은 사진 못 찍는다고 제가 되게 혼냈거든요. 반듯하게 찍어도 될 사진을 삐딱하게 일부러 찍으시면 안 되고 반듯하게 찍을 건 반듯하게 찍고 삐딱하게 찍어야 될건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진 자체는 다 좋아요. 후보정도 좋고, 손도 잘 보시고, 정말 좋은 사진을 찍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왜 삐딱하게 했는지에 대한 자기 답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내가 만난 아티스트 김홍이, 착한 사진은 버려라 서울서. 네, 매주 화요일, 일주일, 3주 화요일 저녁 7시, 비움 갤러리에서 한다. 이것을 홍보하는 비움 갤러리의 관장님께서 홍보한 영상입니다. 이거 보시고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청강하러 오십시오.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강의도 들으시고 또 같이 함께 모여서 뒷자리 저희가 또 뒤풀이를 하니까 뒤풀이에서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자은님, 레드. 멀리서도 눈에 띄는 강렬한 색. 누군가를 유혹할 수 있는 유혹의 색. 부담스러워도 좋다. 그 강렬함으로 보는 이를 압도시킬 수만 있다면 제가 압도함 당하겠습니다. 예, 압도 당하는군요. 아, 빨간색 참 붉은색 보기 좋아요. 네, 아, 네. 동백도 있고. 아, 동백이 떨어졌네 이건. 예, 아, 사진 좋습니다. 아주 좋은 사진을 찍으셨어요. 이분 사진 구성해서 이렇게 화면에 사진을 만드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요. 그죠? 네, 사진 좋아요. 포커스 아웃을 시키면 어떤 그림이 된다는 걸 알고 이렇게 그림을 만드시는 이런 재주. 다 핀트를 맞춰야 되는 것만 아니잖아요. 네, 아주 박자은님 사진 잘 봤습니다. 예, 박정호 선생님, 방콕, safer at home. 방콕이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는 safer at home. 집안에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이런 뜻인가 봐요. 행정명령이 일지. 하지만 그걸 즐기는 미국인들. 시장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잠깐. 네, 차 안에서 잠깐. 이분은 차 안에 잠깐 찍어도 이렇게 교정 규율이 확실한 사진을 찍으시는구만요. 예, 워킹하고 있고, 달리기도 하고 있고, 조깅도 하고 있고. 그래서 박정호 선생님은 사진광이신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셔터를 누르고 계신다.
그 열정이 대단히 감복스럽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선생님 정말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도 좋아요 누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택님, 잊혀지지 않는 기억. 돌의 무게감이 느껴지고, 네. 돌, 동호 반복을 계속하고 있군요. 한 돌에서 다양한 각도를 찍어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원택님 정도의 실력이면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되죠. 네. 동호 반복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홍님, 코로나 19를 피해 조용한 낚시터를 찾았다. 아, 낚시터에 오셨군요. 예, 낚싯대 좋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아이고, 물에 발을 담그고 낚시하고 계시고. 자, 기분 좋네요, 이 낚싯대. 너무 낚시에 취미를 붙이지 못했습니다만, 뭐꼭 물고기를 잡는다기보다는 낚시를 뭐 고든 낚시로 가지고 낚시를 해보고는 싶어요. 물고기를 바늘로 낚싯바늘로 채고 싶지는 않고, 미끼를 이제 던져주면. 물고기들이 미끼를 따먹고, 저는 또 고든 낚시를 내서 또 미끼를 넣어서 또 물고기를 따먹게 해주는 그런 낚시라면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뭐 물고기를 그렇게 잡고 싶지는 않네요. 주는 물고기는 먹기는 하지만 LA 공원 해변 접근이 다 금지되었는데, 아이고 복기 번스니 물방울 축제 모든 꽃이 만발했는데 우리 동네는 한겨울이네요. 꽃 대신 만든 물방울로 잠시 미소 지어 보세요. 예, 아, 이쁩니다. 아이고, 다이아몬드 같아요. 이야, 아름답네요. 아름답습니다. 네, 물방울 시리즈 좋아요. 좋습니다. 마치 기하학적인 뭔가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후보정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이야, 훌륭하십니다. 예, 복희번스님 사진 잘 보았습니다. 값비싼 흑진주. 아, 흑진주라고 하시는군요. 우리 필립손 선생님께서는. 탈곡룡.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아, 브라이언 오님 탈곡 당하시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탈곡률을 다시 올려봅니다. 탈곡 부탁드립니다. 자금도 코로나19 세계 전세에 그야말로 공포의 동안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국경을 폐쇄하고 사재기가 극성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불안 때문입니다. 이러다 정말 내가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영혼이 피폐해지기까지 지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팬데믹 을 계기로 밀집되고 생긴데 현대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공황, 분리불안, 집착, 격리, 차단, 버려짐 등 다양한 불안의 모습들을 담아본 사진들을 몰아봤습니다. 불안한 심리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흑백과 강한 콘트라스트, 그리고 흔들리고 초점이 많지 않는 사진들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그런 사진들로 15장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모두들 몸도 영혼도 건강하게 불안의 시대를 이겨내시길. 예, 기운까지 가면서 브라이언 오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아마 제목은 예, 코로나 19. 이 정도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사진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그러진 십자가. 그죠? 일그러진 십자가. 피님, 예, 어떤 사람은 걷고, 오케이. 이게 건물이 건물처럼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사람들이 있어서 뭐라 그럴까? 비감을 느끼는 듯한 느낌? 예.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또 지나가는 사람들. 예스. 오케이. 아, 뭐 나쁘진 않아요. 약간 산만한 듯한 느낌은 있어요. 산만한 듯한 느낌. 제목을 선생님께서는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이렇게 쓰면 이제 이 서술형 제목이잖아요. 그냥 코로나 19 정도로 하셔서 예, 그러면 다 끼워질 거예요. 코로나 19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다양한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예, 지금 넣은 사진 이거 그냥 한번 트라이 한번 더 해보세요. 지금 넣은 사진과 또 어떤 사진들도 좀 빼시고 좀더 이렇게 예, 지금 좀 산만한 느낌이 들어요. 산뜻하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래요? 이런 유형의 사진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유형의 사진. 그죠? 이런 정도로 올라오면 정말 깔끔할 것 같은데, 예, 건물 사진 다 빼시고 뭔가 사람만으로 구성을 해서 한번 트라이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기채님, 갈매기.
그들의 자유로운 공간이 부럽다. 아니, 갈매기는 선생님, 우리처럼 걸으면서 전 돌아다니는 것도 부러워하지도 몰라요. 예, 아, 리빙스턴 시걸 조나단을 보는 느낌이네요. 멀리, 높이 날아간 새가 멀리 본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하죠. 높이 날아간 새가 한참 걸려 떨어질 때 한참 걸린다. 예, 좋습니다. 아, 사진 좋아요. 예, 좋습니다. 아,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갈매기. 하나의 도식화된 소설을 보는 느낌이에요. 참, 어린 날에 그런 소설을 읽고 이 영상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예. 선생님께서 더 찍어보십시오. 이거 그림 될것 같아요. 더 찍어보시고 좀더 압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준님, 쓸쓸한 요자쿠라. 요자쿠라라는 것은 밤 벚꽃이란 뜻이에요. 요자쿠라. 매년, 예년 같으면 벚꽃만큼이나 가득했던 사람들로 북적거렸을 이곳인데, 올해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나 봅니다. 네, 일본은 사쿠라의 나라죠. 국화는 사쿠라 아니에요. 일본의 국화는 국화예요. 국화입니다. 이 사쿠라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인데, 일본 작가 중에 토마토 쇼메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제가 30년 전에 일본에서 공부할 때에 그 양반이 니온 카메라인가 아사히 카메라에 연재한 사쿠라 사진들이 있었어요. 벚꽃 사진들이. 그걸 보면서 제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토마토 쇼메이의 사진에는 피냄새가 난다. 토마토 쇼메이의 벚꽃 사진에는 피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피냄새가 나는 사쿠라. 사쿠라 봄날 좋아요. 이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냄새가 나는. 일본이 국민성이 사쿠라 피듯이 한복에 막쫙 몰렸다가, 한복에 또팍 깔아앉았다가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 걸 대표해서 일본 사람들이 사쿠라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주체성이 없는 거죠. 개인의 주체성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쿠라 폈다고 남꽃 피다 나도 피고 말이지. A 방향으로 간다고 와 따라가면 걸음지고 자행하는 거는 뭐 다를 게 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소에는 대단히 단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각자 개성이 강하고. 근데 구군에 대처해야 될 만한 무슨 위험한 일이 생긴다 하면 뭐 똘똘 뭉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그런 점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뭐 좋을 때만 뭉치고 우리는 아주 구군이 위험할 때다 뭉치고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쿠라 사진 참잘 보았습니다. 홍기천님, 언제 또 사진을 올릴 수 있을지 고민하다 봄을 찍기로 했다. 생기가 넘치는 들판과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사람의 삶, 그러나 현실은 막막 그 자체다. 코로나로 당분간 외출을 할수 없게 되었다. 희망이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기를 기대해 본다. 어느 곳이나 자신이 있는 곳이 희망의 장소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인간 누구에게나 공통점이겠죠. 하이, 사쿠라, 어이구, 이게 뭐예요? 예. 어이구, 강아지다. 안녕. 우리 홍기천 선생님도 사진이 조금 산만해요. 이거, 포커스 되게 중요합니다. 흔들지 마세요. 카메라 흔들었어요. 포커스도 정확하게 맞추시고, 카메라 흔드시면 안 돼요. 예, 요 정도 칼라가, 요 정도로 정확하게 포커스가 맞고, 손 흔들기를 안 하셔야 돼요. 손떨기를 안 하셔야 되지. 아, 이거 정도는 아무 일 없겠지 하고 찍다 보면 손떨기 하십니다. 이야. 이 동네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집들이 참 예쁘네요. 서구의 영향을 받았나요? 집들이 몽골이나 사막 지역의 일반적인 집들하고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컬러도 되게 선명하고, 그죠? 선생님은, 홍기천 선생님은 이 정도의 사진을 물지 말고 저한테 숙제 낸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좀더 광희에 키르기즈스탄을 촬영하도록 해보십시오. 그와 연관된 책들 같은 걸좀 보시면서, 광희에 키르기즈스탄 전체를 아우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런 것. 예를 들어서,
어데이 인 모스크, 어데이 인 도쿄 이런 거 있잖아. 하루 만에 찍은 도쿄, 하루 만에 찍은 뉴욕 이런 책 있어요. 그것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책을 한번 보시면서 선생님 나름대로 키르기스스탄을 외국인의 눈으로 본 것을 적나라하게 그러면서 품위 있고 기품 있게 그렇게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진 좋아요. 예, 사진 잘 봤습니다. 좀더 목표를 높이 가지세요. 예, 영혼 탈곡기에서 그냥 뭐 사진 보여주고 잘 찍었어 이렇게 칭찬받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내가 키르기스스탄에 사는 동안에는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루는 모든 장르의 사진을 찍어서 책으로 묶고 이날에 선물로 주고 나오겠어. 뭐 이런 포부를 가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선생님 사진을 업그레이드하는 데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화님, 이렇게 만들었을까 누가? 한 장은 보지 않습니다. 넉장 이상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탈곡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제목과 함께 설명, 그다음에 넉장 이상의 사진을 올리는 게 기본입니다. 김미아님, 죄송하지만 다음에는 넉장 올려주세요. 박자은님, 핑크. 내가 세상을 찍는 이유는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색을 찍고 싶어서이다. 내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색이다. 아, 자기 주장이 분명하신 분이네요. 그러면 이분의 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자몽련 좋고요. 예, 주장이 분명하세요. 주장이 분명한데 예, 사진을 찍는 대상, 예를 들어 이런 사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진도 있고 있는데 역시 사진 한장한 장의 이제 질이 좋아야 돼요. 예, 그 질을 조금 더 높이시는데 예, 힘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일 김님, 목련 그 찬란함이 지다. 크, 목련이 그 찬란한 봄에 목련은 지고, 그죠? 오, 내 사랑 목련화야,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목련은 참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꽃인 것 같아요. 꽃이 질 때는 진짜 후두둑 떨어지지 않습니까? 인생을 다한 생을 다한 것처럼. 예, 꽃으로만 승부를 하셨네요. 꽃의 인생, 예, 그 화생을 한번 찍어보시면 좋을 텐데, 예, 그 피고 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정체적으로 이 얘기를 한번 묶어보시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19도 머물지 못하는 것, 그곳에서 살으리라다. 이두환님입니다. 이두찬님이시군요. 예. 생각은 많으신데, 예, 다른 분들의 사진을 좀 보시면서, 이두찬님. 예, 사진을 어떻게 이야기를 확장해 나갈까?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제가 강의하는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예, 제가 유튜브 강의하잖아요. 그 강의록을 이것저것 보시면서 저희들이 원하는 사진 또 훌륭한 사진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공부해 보시고 또 트라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정환, 이봄은 참 잔인하구나. 사진 좋아요, 이분. 사진 좋잖아요. 그죠? 다르잖아요. 남사진하고. 그냥 꽃, 아무렇게나 찍어서 꽃사진이 아니라 꽃이 폈어. 이런 거 하고. 사진을 사진답게 찍으신 이정환님. 이분은 이 꽃사진을 목련꽃으로 15장 꾸밀 충분한 능력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주일김님. 이거 뭐야 또? 이정환님이고. 주일김님. 아, 한번 더 보실, 또. 다식은 연탄재를 탓하랴. 다식은 연탄재를 탓하랴. 예, 어느 마을인지 모르지만, 예, 달동네군요. 저도 어릴 때 달동네에서 커서 이런 거잘 압니다. 이런 거는 요 정도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예, 주일 선생님, 주일 김님, 15장의 사진을 묶어서 다시 한번 추라해 해보세요. 그냥 5장 정도에서 끝내지, 요 정도 한 8장, 9장에서 끝내지 마세요. 5장 정도, 15장 정도 꾸며서 엑기스를 가지고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이 그린 그림. 이거는 좀 착하네요. 제목도 착하고. 그죠? 이런 거는 흑백으로 해서 독특한 자신만의 컬러로, 톤으로 만들어 내셔야 될 거예요. 그냥 이 벽에 이렇게 의지하고 있잖아요. 비사체 자체에 의지한 사진이잖아요. 그러면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역시, 주일님께서 다시 한번 재해석하셔야 되거든요. 있는 그대로 찍어오시는 게 아니고 있는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느꼈어? 내가 무엇을 느꼈어?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한 일이죠. 그죠? 다 이해하시잖아요, 이제는.
오륙도의 아침을 만나다. 주일킴님, 오륙도의 아침을 만나다. 아, 부진하세요, 우리 주일님. 새벽에 나가셔가지고 사진 찍으시고, 오륙도 오메가도 찍으시고, 예. 부지런 그 자체입니다. 부지런 그 자체. 이거 어디예요? 이야. 아침바다. 아침 참 기분 좋죠. 우리 경남 쪽은 아침이 정말 짱짱하죠. 해가 뜨는 느낌이 좋고, 전라도 쪽으로 가면 해가 지는 느낌이, 이야, 지는 느낌이 또 특별하죠. 성주 임성진이 바라만 봐도 좋은 눈. 바라만 봐도 좋은 그대. 아이고, 이거 어디 집이에요? 본인 집이십니까? 이런 데 사시는 거예요? 이야, 집 자랑해도 정말 훌륭하네요. 녹목조로 지은 집.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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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사진이 눈이 있는 풍광을 찍었다, 뭐 이런 정도에서 끝내면 안 돼요. 눈이 있는 풍광을 나는 이렇게 느꼈다.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이게 참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은가 봐요. 나는 눈 오는 나를 이렇게 느꼈노라. 이렇게 찍게 해야 되거든요. 눈 오는 나는 이래. 이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진이 좋지만 착한 사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양철수 선생님께서 오늘도 동네 한 바퀴. 이 선생님은 참 동네 한 바퀴를 부지런히 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양철수 선생님께서 심장 수술을 시킨 어린아이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답니다. 양철수 선생님은 뭐 돈이 없으신데, 돈도 없고 자신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시면서, 사실 기초생활 수급자 행태로 사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손을 벌려서 그 돈으로 아이들의, 필리핀 아이들의 수술을 시켜주고 애들이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동안 수술하는 동안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데 걱정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을 실천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혹시 여러분 기회 되시면 저한테, 제이 영상 밑에 보면은 카카오 은행 통장 구좌가 있습니다. 글로 돈을 보내 주시면, 담은 얼마라도, 네, 보내주시면 제가 쓰지 않고 양철수 선생님께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돈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으로 여러분이 돈을 보내주시는 걸,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도 같이 하시면서, 수업료 얘기는 그렇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돕는 일은 한 돈만 원씩 낼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이 많아져서, 양철수 선생님이 하시는 일, 필리핀에서 하시는 고귀한 일을 좀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가 심장 수술을 하러 와서, 서울에 와서 수술을 하는데, 그 돈은 이제 누가 복지가들이 돈을 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애들이 먹고 살아야 될 일들, 한국에서 있는 동안 6개월이고 있어야 되잖아요. 엄마나 아빠가 따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있는 돈, 비행기 싸고 먹고 재우는 거, 그 다음에 또 수술이 잘못되면 또저 2차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이런 것들 십시일반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 밑에 있는 카카오 은행으로 여러분들의 손길을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귀여운 놈들! 귀여운 놈들! 뭐라고 써놨을까요? Please help us. Please help us인 것 같아요. We need food. 이렇게 적혀있나 봐요. 그죠? 음식이 필요해요. 먹을 것이 필요해요. 그런 것 같아요. 양철수 선생님. 정말 참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별로 도움이 못 돼서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예. 박종호 선생님, Safe at Home 첫째 날. 오늘은 드라이브 트루 방식으로 차 안에서 내리지 않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에 오늘만큼 그리에 사람이 없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예, 사회적 격리,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가 봐요. 아이고, 이거 그러네요. 진짜 사람이 없네요. 예. 이 코로나 때문에 사진을 못 찍으면 밖에 나가서라도 이렇게 차에서도 사진을 찍으시는 우리 박종호 선생님의 열정에 깊은 박수를 보냅니다. 찬사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민은희님, 바라보고 비우고 채우고 한참을 들여다보다 나와 마주합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 나와 마주합니다. 아, 그렇군요.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게 바로 나야. 이렇게 되시는 거다, 그죠? 예, 그게 바로 나구나. 이렇게 느끼시는군요. 맞죠? 이게 무슨 일이든지 하나에 집중해서 가만히 보고 계시면 인간은 동질감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돌멩이 하나, 바다에 있는 모래알 하나를, 그죠? 그게 사실
별들의 먼지잖아요. 우리도 별들의 먼지이고 그런 식으로 그거를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민은희 선생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아모님, 부산 남항. 부산 남항을 남항처럼 찍으셨네요. 이 아모님, 부산 남항을 남항처럼 찍으셨어요. 예? 이하모 선생님만의 시각으로 본 남항, 이게 필요하다고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남항이 아니고 나는 남항을 이렇게 보았노라. 그죠? 그 누구나 볼수 있는 남항이 아니고 이하모 선생님만이 볼수 있는 남항을 찍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봐라, 반미터 선생님이 눈에 선합니다. 멋져요. 이렇게 쓰셨잖아요. 아, 내가 본 남항이 저걸 찍었네. 이런 뜻 아닐까요? 그게? 이재건님, 백로 부부를 찍으셨습니다. 아이고, 영상이 왜 이리 작습니까? 예? 백로야, 부부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이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사진을 하시는, 저와 같이 하는 저 또래의 동기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또 젊은 사람이나 저의 선배님들도 계세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한국에 온지 벌써 이제 30년이 넘어서 40년으로 이제 육박해서 가고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제 생각은 그렇게 너무 사람들하고 사진하시는 분들하고 너무 그렇게 비비고 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진은 개성적인 작업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꾸 사진 얘기를 하다 보면 흔들리게 된다. 독자적 견지를 가지고 세상을 파헤치고 사진으로 작업을 해나가라. 이게 제 기본 생각이었거든요. 그죠? 아무튼 백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까마귀 노는 곳에서 맨날 노는 분들도 있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 떼거리 파워, 떼거리 힘으로 이제 뒷담화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다 쓰레기들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야만 힘을 발휘하거나 거기에 들어가야만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들은 자기 마음속에 등불이 없는 거예요. 필립소님, 지구 끝을 찾아보았다. 어디에 가나 미래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사진 이뻐요. 사진 이뻐요. 예. 이야, 시 같아요. 시 같은 사진을 찍으셨어요, 우리 빌립손 선생님. 예, 엽서 같은 거 만들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어딥니까, 선생님? 끝이 보이지 않는, 지구의 미래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이곳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김태형님, 몽룡꽃 앞에서, 몽룡꽃 앞에서 사진을 계속 찍고 계시는군요. 몽룡꽃 넉장으로 이건 좀더 찍으세요. 좀더 몽룡꽃을 주제로 지나가는 다양한 행인들의 모습, 몽룡꽃 아래 쉬는 모습, 무슨 뭐 어떤 것들 이런 걸 해서 봄의 전령사가 되어 주신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뽀키버건스님, 그다음에 광범 박방 자매 곽 광범 박광범님 사진이 있네요. 자매비유, 오늘날부터인가 사물이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아직 그 말이 무엇인지는 확 정확히 듣지 못하지만 노력 중이다. 어쩌면 저놈이 나한테 말을 거는 것인지 아니고 내가 말을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다. 그죠? 좀 산만해요. 좀 정리가 된 듯하다가 산만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산만을 넘어서 예, 사진 한장한 장이 칼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칼 정리가 딱딱해져서 떨어져야 되는데 생각은 많으신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박광범님은, 뭐라 그럴까, 독서량도 있기 때문에, 이 정리,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는 것에 대한,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욕구가 많은 거예요. 다양성이 있는 거죠. 다양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맥을 못 짚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바보처럼 하나에 몰두하시면 될 텐데. 아이고, 웃자노. 박정호 선생님. 세이퍼 애텀 첫째 날. 이제 LA 공항에서 공원 해변 접근조차 금지되었어. 아이고. 야, LA에서 공원을 못 간다? 예. 아니, 밖에는 괜찮대는데, 오히려. 밀폐된 공간이 문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계시는 우리 박정호 선생님. 정말 열정 대단하세요. 예. 이런데 걷고 싶네요. 꼭 가지 말라면 하고 싶잖아요. 네, 우리 박정호 선생님은 LA 사시나 보죠. 초대해 주시면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초대해 주실 거지요. 예, 유수상 선생님, 사람이 먼저다. 아,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또 해놓겠던 정치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제목이 이상하네요. 사람이 먼저예죠. 당연하죠. 얼마나 사람이 먼저가 아니었으면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서 우리를 꼬시겠어요. 지리산 화엄사. 우리 토요일에 화엄사 갑니다. 금요일 토요일에 화엄사 갑니다. 우리 스님도 금요일 토요일 화엄사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사진 좋다. 아이고. 그래, 화엄사. 자, 이거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절간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아, 4월 초팔 준비할 때 벌써 다 됐나요? 초팔 준비하는 거예요, 벌써? 그렇구나. 스님도 계시고, 아이고, 절하는 아낙네도 있고. 예. 아, 이 사진 좋네요. 이 사진 좋아요. 예, 손 한번 보세요. 크, 끝내줍니다. 아하. 아, 사진 마음에 들어요. 유수상 스님 많이 드셨어요. 응? 사진이 이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말을 걸어요. 그죠?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난해하지도 않으면서, 구례 화엄사의 하루, 그죠? 어떤 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그러면서 짬짬이 걸작이 등장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홍기천 선생님, 삶이 힘들더라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즐겁다. 즐겁죠, 우리의 삶은. 뭘 구우시나? 아, 포니 같아, 이 차. 조금 더 접근하세요, 사진을 찍을 때. 지금 이 선생님 사진을 찍으신 것은 아마 최민식 선생님이 70년대, 60년대에 우리를 찍었던 자신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찍었던 것과 비슷한 형상일 수 있어요. 물론 이날에도 사진가들이 있겠지만, 근데 의식을 가지고 찍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키르기즈스탄 전체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틀어 찍는, 압축하는 그런 사진을 찍으시라고 선생님 하시면 뭔가 큰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홍진 선생님. 김기성님, 안녕하세요. 신입입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띄엄띄엄 주말에 취미로 사진을 10년 정도 찍으면서 타 사이트에 사진 한 장, 한장 정도씩 봤지만 이렇게 묶어서 올려보는 게 처음이라 많이 어설픕니다. 이번에 찍어본 것은 용호동 재개발 구역입니다. 일부는 재개발 중이고 아직 일부 동네는 옛모습 그대로 남아 앞으로 일어날 일은 모르는 듯 고양이들이 늘어져 낮잠을 자는 평화로운 곳입니다. 대조적인 모습을 그려 했으나 공사장은 출입 금지라 맴돌기만 했네요. 하하하. 네. 아, 스님은 좀더 발품을 더 파시면 사진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발품 파는 거 많이 찍는 거잖아요. 맨날 다니면서 똑같은 사진을 많이 찍어보고. 그러면 사진은요, 기본적으로 많이 찍으면 무조건 늡니다. 그건 뭐 천재고, 만재고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찍으면 많이 늘게 돼 있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누가 시행착오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 사진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신세계로 가셔야 되는데, 일단 기능적인 면에서 10년은 찍으셨다 그러니까, 길게 다루는 거는 어렵지 않으실 테니까, 좀더 착한 사진을 버려라를 보시면서, 좀더 트라이 하시기 바랍니다. Safe at home. 비어나 보죠. 비어나 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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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일도 부산에 비 온다는데 어떡하지? 내일도 오토바이 타고 나가고 싶은데, 응? 나도 비가 와서 내일은 하루 집에서 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사진 잘 봤습니다. 김영철님. 경계심. 고양이인가 봐요? 아이고, 그런 봐라. 고양이의 일상을 사람의 눈으로, 고양이의 경계심을 사람의 눈으로 담아 보셨습니다. 김용석님. 도쿄 10,000 times steps a day. 10,000 times steps. 만보, 하루에 만보. 동경을 만보 그러는 동경 만보 걷기네요. 양반 사진 참 좋아요. 난데없이 사진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진을 엮어서 다섯 장으로 기분 좋게 딱 엮어내는. 그죠? 예, 많이 늘었어. 이 착한 사진은 버려라. 우리 유튜브 강좌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한산한, 아니, 아주 죽은 글이 모두 다 문을 닫았네요. 갈 데가 없어요. 답답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우리 선생님께서 답답하고 한산한 글이를, 아이고, 이것도 재밌다. 야, 이 순발력, 이 순발력 좋습니다. 예, 벽화.
예, 중국 무사들 나오는 얘기네요. 그것도 지고. 예, 우리 박정호 선생님은 정말 열정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지치지 않고 찍으시네요. 사진 당연히 좋아지죠. 좋은 사진 찍게 되죠. 무심한 듯 시크하게, 무심한 듯 시크하게. 아이고, 그놈 고양이 봐라. 아이고, 이 고양이 이거는 되게 좀 기티나는 고양인데 길거리에 버림을 받았나 봐요. 어떻게? 아이고. 고양이 버리지 맙시다. 강아지도 버리지 마시고요. 애시당 좀못 키울 것 같으면 집에 데리고 가지 마세요. 박현주님, 후지산을 다스리다. 3,300m에 달하는 산조차도 작게 만드는 변화무쌍한 하늘의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자연의 위대함에 감탄을 금할 길이 없다. 예, 선생님은 감탄하시고 감탄한 사진을 보여주면 또 우리들이 감탄해야 되잖아요. 예, 감탄하고 감탄할 수 있네요. 감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력으로 한라산 찍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일본 사시나 보죠? 사진 좋아요. 이 에너지로 한국의 한라산도 찍어주시고 또 백두산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선생님, 맨하탄 스트릿 포토를 찍으러 갔다가 맨하탄 풍경 사진을 찍고 돌아왔다. 스트릿 포토가 아직 쉽지 않다. 이 사진은 제가 지난번에 본 사진 같아요. 본 사진이 예, 또 나왔어요. 조금 더 사람들에게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기억 속에 이것도 본 건가요? 안본 사진이 나와있나?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빛이 지금부터 흔들리고 있는 무엇인가를 찍으셨네요. 사진 재밌어요. 비 오는 날에 자동차를 찍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진 재밌네요, 이 사진. 차 하나만 말고 다양한 것들로 이렇게 추라이해서 찍어보시면 사진이 뭔가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볼 것도 많아지고. 현재의 선물. 우리는 어디에 사는가? 현재에 산다. 우리는 과거에 사는가? 미래에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 사는가? 현재에 산다. 이런 거다, 그죠? 이것도 뭔가 특별한 사진인 것 같아요. 재밌게 찍으셨어요, 선생님. 물방울인가요? 특수킴님의 산사진. 이분 산사진을 정말 잘 찍으세요. 빙하사진이네요. 빙하사진 멋집니다. 칼라로 찍고 흑백으로 찍고요. 빙하사진 좋아요. 네, 빙하 좋아요. 빙하 배도 있나요? 아이고, 빙하 보러 갔나 봐요. 저 두꺼운 얼음들. 저기 녹으면 이제 지구촌이 큰일 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빙하 사진 잘 보았습니다. 이런 데갈땐 같이 갑시다. 라고 아르헨티나의 수도 끝에 있는 펼쳐진 얼음의 대지가 펼쳐진다. 억겁의 시간 동안 한없이 다진 빙하의 얼음들은 투명한 푸른빛을 뿜으며 거대함을 자랑한다. 가끔씩 들리는 경음 속에 수십 미터 크기의 얼음이 호수로 떨어지는 장면이 장관이다. 이게 사실 흐르잖아. 빙하잖아요. 빙하. 얼음 강이잖아요. 밀려 내려오는 거죠. 밀려서. 네. 잘 보았습니다. 불면증. 오재용님. 아, 제목이 예사롭지 않아요. 제목이 예사롭지 않아요. 오재용님의 불면증. 오케이. 오재용님은 작가 하셔야 돼요. 작가 하셔야 되는데, 자기 확신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시간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돈이 없는 걸까요? 책으로 묶고 세요. 오재영님 한번 저희 비움 갤러리로 놀러 오세요. 특강, 그지 강의할 때 구경하러 오십시오. 영식임님. 산행도 하고. 이거 좋다. 이런 사진이 영식이님은 특별한 자기 자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진 정말 잘 찍으세요, 이분은. 예. 영식이님의 좋은 사진을 여러분 보세요. 이분은 사진 잘 찍어요. 15장 올려서 다시 추라해서 올려주세요. 조금 더 저기 쪼아가지고, 그죠? 예. 고령 대가야 고분, 이항렬님. 예, 봅시다. 고분의 아름다움을 찍으셨나요? 예, 고분의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찍고 있군요. 아이, 좋습니다. 여기 고령 자주 지나가는데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날씨에 따라서 사진이 엄청나게 좋은 사진이 나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이자 좋은 사진, 이한열 선생님, 잘 봤습니다. 최기수 선생님, 희망을 잃다. 꽃은 봄의 전령사이고, 봄은 생명을 움티운다. 도는 도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얘기다, 그죠? 예. 넉장을 엮어보려고 했는데, 좀더 엮었는데,
아하, 트랙터가 너무 강렬하네요. 다른 연약한 것들에 비해서, 그죠? 사진을 조금 더 엮으셨어야 될것 같아요. 숫자가 있으면 트랙터가 저렇게 강렬해 보이진 않을 텐데, 트랙터가 난데없이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나와서, 차라리 트랙터를 대신해서 트랙터 다음에 나온 사진 있잖아요. 선생님, 요 사진. 요 사진으로 마감해서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삶의 굴레. 권영주님. 아이고, 물고기들.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장사하시는 분들의 모습. 지금 태국에 계신가요? 태국입니까? 어디 계세요? 제가 태국이나 놀러 갈까요? 라오스로 놀러 갈까요? 태국으로 갈까요? 불러 주십시오. 정계동님, 야수파의 색을 찬미하며. 나쁘지 않네요. 아, 좋다. 이러고. 특히 이 사진 좋네요. 마음에 들어요. 화가가 일부러 그린 것 같아요. 깊이 있어 보여요. 잘 보았습니다. 김태현님, 한장 올리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성천님, 서면 뒷골목. 서면 뒷골목을, 어우, 잘 찍으셨어요. 잘 찍으셨어요. 서면 뒷골목을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성진님 자주 사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스위스 2018년이네요. 예, 범수김님. 저도 스위스를 2, 3년 전에 갔나? 2018년 갔나? 17년 갔나? 모르겠네요. 자주 가요. 스위스, 프랑스. 뭐 좋다는 데는 맨날 가죠. 근데 이렇게 좋은 사진을 못 찍어봤네요. 그냥 맨날 논팽이만 하고 와서. 오창호님, 오일장 소경. 제목 재밌어요. 오일장 소경. 야, 잘 없어요. 오일장의 즐거움, 오일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사진 좋아요. 네, 좋습니다. 어허, 이거 여러분들 대바라지게 했는데, 이놈, 딸들이시는데, 이놈, 자식. 오일장. 요거는 충분히 양이 있으면 책으로 묶든지 전시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파이팅 하세요, 선생님. 우리 오창호 선생님. 한번 기회 되시면 저희 청강할 때 놀러 오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청강 비움 갤러리. 서울의 충무로 대한극장 뒤에 있는 비움 갤러리에서 매달 1주, 2주, 3주 화요일 날 저녁 7시에 한다고. 놀러 오십시오. 사진이 좋아요. 박현준 선생님께서 또 보내셨어요. 꽃이다, 꽃. 후지도 찍고. 일본 사람들이 잘 찍는 사진 유행 중에, 패턴 중에 하나인데, 또 여기서 보내요. 아, 꼭 오세요. 아, 사진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덕수김님. 음악회 하나 봐요. 지휘자. 하프, 악보도 봐가면서 서로. 사진에 살아있어요. 포커스 하고 보세요. 수염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추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생생하잖아요, 표정들이. 에? 너무 좋은 사진들을 덕수김님께서. 아니, 뭐, 이분은 산 사진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 사진 찍으셨네요. 다양하게. 뭐, 하나를 잘하시면 다 잘하시니까요. 조현님이십니까? 태양을 품을 것인가? 태양을 업을 것인가? 빛을 들이마실 것인가? 빛을 도해낼 것인가? 해답을 찾아 길 떠나는 길에 만났습니다. 너무 장대한데, 사진은 착하십니다. 사진을 좀더 대바라지게 찍으세요. 좀더 대바라지게 찍는 게 나쁘지 않아요. 철수 양님의 사진은 이전에 본 사진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님, 구름 아래 섬. 크, 이분은 칼라를 정말 잘 다루세요. 좀더 다양한 것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좀더 다양한 것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컬러를 이런 게 지금 그렇거든요. 요 밑에 이런 거, 이런 색깔. 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 사실 파노라마로 찍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하게 색을 다루는 느낌이 있어요. 요런 데 흩뜨려진 햇살 같은 거, 요런 데 같은 거. 특별하게 색을 잘 다루시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트라이를 하시고 자기만의 개성을 드러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구름 안에 섬, 아래 섬, 제주. 박현수님, 신입사원. 신입사원의 심정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하루치 나를 충전하는 밤. 조금 대학을 휴학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노동자 삶을 경험하며 일주일을 기록했습니다. 뭔가 좀 안쓰럽긴 하지만, 그죠? 안쓰럽긴 하지만 자신의 내용, 뭐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에게 과연 전달이 될까? 이런 걱정이 약간 드는 사진이네요. 조금 더 자기 생각을 벗어나서 서로 코드가 있는, 서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을 사진 안에 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미대 스님, 참 반미대 스님 부지런하시죠? 이 부처님도 계시네요 또. 반미대 스님 부지런하세요. 이거 그림도 있고 장독에 지치지 않고 찍으시는 우리 반미대 스님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재인 오늘은 테니스 대신 사진, 테니스 대신에 사진 찍으러 나오셨답니다. 사진 잘 찍어 이분요. 이분은 사진이 대단히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사진들이 특히 강점인 것 같아요. 외부 사진을 찍는 것보다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사진을 찍을 때 훨씬 강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광렬님, 지붕 위에 빨랫줄, 전선줄 이런 것만 사진 찍어도 그림이 되죠. 얼마나 기하학적으로 멋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김기엽님, 워터마크, 사진 워터마크 재밌네요. 워터마크 좋아요. 밑에서 물이 샘솟아 올라오는 것을 찍었나요? 샘물 같은 거를. 워터마크. 아주 볼만한 사진을 또 보여주신 김기엽님이셨습니다. 철수 양님, 오늘도 동네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휘 양선생님과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의 가난, 아이고, 이거 봐라. 보세요. 계란에서 애들이 부화해서 나왔어요. 막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아이고, 이놈들 봐라, 이놈들 봐라. 참나. 사람의 삶이, 그죠? 참 처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양철수 선생님의 사진을 보면 아, 참안 됐다, 가슴이 아프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스쳐 지나가고 말죠.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영상 밑에 보면 카카오 은행이 있습니다. 그걸로 번 돈을 여러분이 기부를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양다 모아서 저도 물론 하겠지만 다 모아서 양철수 선생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금지. 이거는 지난번에 본 사진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까요? 불금 출사 이동고. 이거는 하나만 보고 이거 못본 사진 같아요. 불금에 꽃들을 야경으로 찍으셨어요. 조금 더 집중력 있게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런 사진들. 이 나무 둥치에 있으려 그러면 중간을 받치고 두르든지 아니면 옆을 걸리면 제대로 걸든지 이게 바람구멍도 아니고 이렇게 시선이 빠지는 구멍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잘 살피고 사진을 찍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또 다른 분 있나요? 골목이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골목. 이거는 지난번 본 사진 같은데 골목이 기분 좋아요. 키르기스스탄의 골목. 홍기천님은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상기하시고 좋은 사진을 계속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